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에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서식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요. 제목 서식입니다. 홈에 맞춤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글꼴은 HY 중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맑은 고딕을 클릭하셔서요. HY 중고딕 글꼴을 선택합니다. HY 중고딕. 네, 찾았고요. 그 다음 글꼴을 18포인트를 지정하기 위해서요. 크기에 가셔서 18포인트 선택합니다. 다음 첫 번째 문제에 글꼴 크기까지 작업하셨고요. 핵 높이를 28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핵머리끌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핵 높이를 선택하시고요. 28포인트로 지정하겠습니다. 28로 지정하겠습니다라고 핵 높이를 28로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A3부터 I3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에서 우리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셀 스타일이 있고요. 제목 및 머리끌에서 제목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 및 머리글에 제목 4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F4부터 F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전화번호라고 입력합니다. 이름을 정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라고 이름을 정의하셨고요. 다음은 H4부터 H13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문자 뒤에다가 현재 범위 정한 문자 뒤에다가 골뱅이에서 주소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는 건데요.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기존 형식에 있는 값은 지우시고요.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 골뱅이 입력합니다. 이 골뱅이는 이메일 주소의 골뱅이가 아니라요. 현재 입력되어 있는 블루부터 시작해서 아이디겠죠? 이 문자를 대신하는 기호입니다. 골뱅이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묶어서 실제 현재 표시된 값 뒤에 표시할 골뱅이부터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orcham.net라고 입력하시고요.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열 너비 조절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A3부터 I13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 탭 안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범위 정한 영역의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가지고요. 건강검진 결과표입니다. 성별이 여이고 B3부터 B4를 선택하고 컨트롤 C, A20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키를 선택하시고 160 하신 다음에 B20에다가 Ctrl V 합니다. 그래서 성별이 여이고 키가 16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크거나 같다만 수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 필터를 작성하실 때는 조건을 미리 작성하는데 필드명을 포함해서 작성을 합니다. 뭐뭐이고기 때문에 같은 행에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 안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범위, 목록 범위는 A3부터 G18 영역 안에 조건 범위는 A20부터 B21까지.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는 A24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A24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성별이 여이면서 키가 160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오른쪽 코드표에서 찾아서,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단가를 찾아다가 판매량과 곱해가지고 총 판매액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드에서요,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equal left 함수를 입력합니다. left 괄호 여시고요. 제품 코드가 입력된 A3셀에서 쉼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닫고 엔터 눌렀을 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한다면 제품 코드의 왼쪽에 있는 한 글자들이 추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오른쪽 코드표에 가서 첫 번째 열에서 찾아서 세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작성된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equal, 이게 C3에 equal 다음에 가셔서 VLOOKUP이라고 입력한 다음 조금 전에 랩을 통해서 구한 값 DSM표 코드표에 가서 E4부터 G7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표의 세 번째 판매가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제품 코드에 해당한 판매가가 추출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수식 입력줄 가셔서 곱하기 하신 다음에요. 우리는 판매량과 곱하겠습니다. 라고 B3셀을 곱하신 다음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총 판매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회사 출근일을 구하라고 했고요. 커서를 L3에 갖다 놓으시고요. 휴가 시작일, 휴가 일수, 그 다음 회사 출근일입니다. 시작일과 휴가일수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시오. 주말은 제외합니다. E-date와 days 360과 workday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작 날짜에서 휴일을 뺀 휴가일수 지난 날짜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workday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L3을 선택하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이제 처음 보신 함수일 것 같아서요. 수식 탭에 가시면 날짜 및 시간에 가셨을 때 밑에서 한네 번째 보시면 워크데이 함수가 있습니다. 특정 일의 전이나 후의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외한 날짜 수, 평일 수를 반환합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선택하시면 첫 번째 스타트 데이트를 물어봅니다. 스타트는 휴가 시작일을 제2-3셀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날짜 수를 넣으래요. 휴가 일수. 휴가는 7월 25일 날 시작해서 7일 정도의 휴가를 가진다면 지난 날짜가 며칠이냐 확인 버튼 눌렀더니 7월 15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짜가 8월 3일입니다.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날짜가 좀 다른데요. 8월 5일에서 4일이 경과하면 8월 9일이 아닌가요? 그 사이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을 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자동차 목록이라고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행 거리에서 기준 거리, 6만을 뺀 거리가 0 이하면 최상급, 그 다음 뺀 값이 2만 이하면 상급, 그 다음 2만을 초과하면 공백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E15셀을 선택하고요. if 만약에요. if 그 다음 첫 번째 내 주행 거리에서 마이너스 기준 거리 23을 뺀 값이 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주행거리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3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값이 작거나 같다, 누구라, 0보다 작거나 같다면, 0 이하라면, 저희는 최상급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따옴표 묶어서 최상급, 쉼표. 다시 한번 if 함수를 사용할 거라서, equal을 뺀 나머지, 쉼표까지 컨트롤 범위 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맨 뒤에 가셔서 컨트롤 V. 조금 전에 바로 왼쪽에 있는 주행 거리에서 기준 거리를 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 값이 2만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상급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맨 뒤에 쉼표 뒤에다가 큰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를 두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 두번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아이디를 구하라고 했고요. 이메일 주소에서요.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열만 추출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미드와 서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커서를 IC못을 선택하시고 먼저 equal MID 함수 사용하겠습니다. MID 가로 열고요. 미드 함수는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로 열고 텍스트가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J15셀에 있는 이메일 주소에서 쉼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쉼표. 아,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요. 몇 글자가 중요한데요. 이메일 아이디가 다뭐 다섯 글자면 5라고 쓰면 좋고 네 글자면 4라고 쓰면 좋은데 문제는 이 골뱅이 앞에 있는 글자 수만큼을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잠깐 제가 ESC 한번 누르겠습니다. 이 글자 수, 몇 글자를 구하는 값을 직접 바로 구하는 것보다 미리 한번 구해서 복사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ESC 눌러서 조금 전에 작성한 미드 함수를 지웠고요. IC못을 선택하고요. 찾기 참조 영역에 가시면 텍스트의 함수에 가시면 서치 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에 가셔서 search 텍스트에 가셔서 서치 선택하시고요. find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자를 찾으시겠습니까? 저는요, 골뱅이를 찾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디에서 찾으실 겁니까? J15셀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다음 그러면 보세요. J15셀에서 골뱅이를 찾습니다. 왼쪽에서부터 검색을 시작하고자 하는 곳에 문자 개수입니다. 생략하면 1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략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1이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그럼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골뱅이란 글자가 몇 번째 있었냐면요. GISU 네 글자, NG 여섯 글자, 그 다음에 112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골뱅이죠. 아래로 한번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좀 짧은 걸로 한번 찾아볼게요. 추리 99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요. 글자 수가 추리가 4글자, 99가 6글자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따가 골뱅이가 7번째 있는 건 알겠는데 골뱅이까지는 표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글자 몇 글자를 추출하겠다는 글자 수를 서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는데 이 글자들은 골뱅이까지 포함합니다. 골뱅이를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8글자. 그래서 쭉 수식을 복사하며 아까 추리로 J18셀을 이용한다면 TREE 4글자에다가 99가 해서 2글자면 6글자. 아, 6글자 추출하면 되겠구나. 예, 이제는 미드 함수 쓰시면 되겠습니다. IC못을 선택하시고요. equal 다음에다 가서 갖다 놓으시고 MID 가로 열고요. 내가 찾고자 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 J15셀에서 쉼표 어디서부터 첫 번째부터 쉼표 몇 글자 몇 글자는 서치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맨 뒤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이메일 주소에서 아이디를 추출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이디 추출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여학생 수학 평균 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average if와 trunc 함수를 이용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 평균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수 추가에 가셔서요. 통계에 가시면 average if라고 있습니다. average if에 가셔서 첫 번째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네, 조건을 찾을 범위는 성별이 여자, 그러니까 성별에 있는 데이터 B27부터 B36까지 선택하시고요. 조건에 오셔서 여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평균을 구할 범위입니다. 실제 수학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이 27부터 이 36을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여학생 수학 평균 점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trunc란 함수를 이용해서요.
equal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trunc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맨 끝에 가셔서 뭐 소수 자릿수를 지정한다면 쉼표 한 자리, 쉼표 두 자리 넣으시면 되는데 정수로 표시할 거니까 자릿수 지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요. m% 문제에서 구한 값 뒤에다가 점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 작업입니다. 현재 박물관 입장객 현황이란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다가 평균 입장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값을 구해서 표시할 영역 G3부터 J8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모든 참조 영역에 오셔서요. 박물관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치는 B3부터 선택합니다. 월을 선택하면 첫 번째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B3부터 E23까지 선택하시고 오른쪽에서 추가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범위 정한 영역에 첫 번째 행가, 성인, 청소년, 어린이 데이터를 추출할 거고요. 왼쪽 열, 국립중앙, 국립민속부터 경기도까지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통합을 이용해서 평균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분석 작업 2번을 클릭하시고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실 때는 이름 정의를 먼저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B6셀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가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시 B7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량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B15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가 순이익 총액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이름을 정의하실 때는 셀을 선택하시고 이름 상자에다 입력하고 엔터 누르셔서 이름을 정의하시면 되고요.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하실 때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위치는 B6부터 B7까지인가요? 판매가와 판매량의 변화에 따른 결과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B6부터 B7까지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습니다. 다음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요.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가, 판매량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변경 셀은 섬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판매가가 현재 125,100원인데 13만 원일 때, 그다음 판매량이 현재 320인데 450일 때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판매가, 판매량 감소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판매가가 현재 125,100원인데 12만 원일 때, 판매량을 250일 때라고 입력합니다.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할 거니까 이제 다 작성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요약을 클릭합니다. 그럼 B15셀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한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현재 값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값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문제에서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입력하시고 실제 1분기부터 실적 총액에 대한 평균을 구하기 위해 저는 D4부터 H12를 선택을 했고요. 수식 탭에 가서 자동합계에 가서 평균을 선택하면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평균 값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균 값을 다 구하셨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평균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의 기본 도형 안에 타원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B14 영역부터 C15 영역으로 드래그하십니다.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요. 맞춤대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클릭하셔서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A3부터 H3 영역에 대해서 강조색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 그룹 안에서요. 셀 스타일에 가셔서 문제 강조색 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색 6을 선택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서식 작업을 다 했다면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를 누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서식 지정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삽입의 도형의 타원을 선택합니다. 위치는 E14부터 H15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한 다음 서식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또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홈탭에 가셔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도구를 클릭하셔갖고 텍스트를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어진 차트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번호 계열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번호를 선택하려고 했는데요. 막대가 금액이 값이 작아서 선택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데이터 원본 선택에 번호를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로축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로축에 1, 2, 3, 4, 5개 숫자가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 대신에 여가 형태의 TV 시청부터 영화, 연극이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오른쪽 가로축 레이블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를 B4부터 B11 영역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확인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가로축 레이블에 대해서 1, 2, 3, 4가 아니라 TV 시청부터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첫 번째 작업 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기존 차트 제목을 지우고요. 주말 여가 변화라고 입력하시고 차트 제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글꼴 크기를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를 20으로 수정합니다. 다음 세 번째, 5일째 후가 약간 연두빛이죠. 연두빛 계열을 선택하시고 표시 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시오. 우리 레이아웃에 가시면 범례가 있고요. 아래쪽에 범례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문제 등급 모서리 선택하시고 너비를 3p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비에 가셔서 3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네, 테두리 스타일이 너비 값이 좀 지정이 돼서 두껍게 표시가 되어 있죠. 차트 작업 5문항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